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 방송국에 한국에서 생명회복개발운동을 교계와 함께 펼치고 계신 생명회복개발원의 원장님 되시는 이강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생명회복개발원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게 어떤 단체인가요? 네. 약 한 3, 40년 전부터 저는 우리 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우리 몸은 늘 말을 하고 있고 신호를 보내고 있고 지쳤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몸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몸을 오랫동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는 교회를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고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많은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무엇인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육의 생명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 육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소변으로 또는 항문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귀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우는 것과 웃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입으로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코로 들어오는 것은 또 코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잘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육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귀로 들어오는 것이 입으로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죠. 근데 코로 들어오는 것이 또 코로 나가지 못하면은 우리 생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몸에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근데 몸을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을 하고 우리 몸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세상에는 정신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의 세계라고 표현을 또 하죠. 자,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길, 통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담기는 주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담기는 이 주머니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 마음에 들어온 이것이 잘 정리가 되면은 우리 입으로 나가는데, 입으로 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 뜻을 통해서, 이 뜻으로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신이 일을 합니다. 자,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풀어가 보면은요, 들어오는 것은 우리 눈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은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좋은 것이 들어올 때는 눈에서는 이렇게 선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좋지 않는 것이 들어올 때는 이 눈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좀 탁하고 악하게 표현이 되겠죠. 자,
또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담길 때는 표현을 얼굴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들어올 때는 우리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죠. 근데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올 때는 우리 얼굴이 인상을 찌푸리고 험악한 얼굴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가는 이것이 뜻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뜻이 우리 입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인데 그럼 누가 만들어가고 누가 행동을 하느냐라고 볼 때 우리의 혼, 때로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깨어나세요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깨어나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깨어나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고 있는 자도?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세요라고 하면은요,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생각에게 깨어나세요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예, 사람들이 멍하게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무엇인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치듯이 우리가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간다면은 입으로 놓은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놓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 사람 안에 정리가 되어서 입으로 놓고 입으로 놓으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동반이 된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한다. 이것을 완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자, 믿음 이야기에 넣어져, 그죠? 행함이 넣어져.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말이 넣어지 않는 것이고, 말이 넣어지 않기 때문에 행동도 동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회복, 이 개발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생각을 깨우고, 예,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뜻을 돌이키게 하고, 예,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예,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통해서 또 마음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만들어져 있는 것은, 어차피 그냥 두어야 됩니다. 예, 근데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무엇인가가 해결해 보려고 우리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은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찾는 이유가 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치고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해결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 자 내 안에 또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적인 세계, 이 영의 세계, 이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는 프로그램이 생명회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나이테가 형성되는 것은 1년이 지나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나이테가 10개가 있다면요 이게 10년이 지난 나무다 라고 보죠. 근데 나이테가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1년 된 나무다. 그러면 나무가 컸다 그러면요 그만큼 나무 밑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무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걸린다고 톱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를 것이 아니고
자를 것이 아니고 바로 나무 밑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뿌리만 없앤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큰 나무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작은 나무는 금방 이렇게 또 없어지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 많이 보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함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뿌리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 이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로 생명은 바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 내 안에서 또 다른 세계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생명회복 개발원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그 깨우는 그 방법은 어떤 걸로 하신,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네.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히브리어로 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금식이라는 말은 영혼을 깨운다, 좀 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식을 단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단식은 정신수양법으로 또 마음수양법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말씀해 주신 게 금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금식 운동이 성경적 근거와 어떤, 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의 금식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이다, 쉬는 것이다, 풀어내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정신 차리는 것이다, 깨어보는 것이다, 이런 것도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이런 논리죠.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금식을 하게 하는, 붙잡고 하게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금식을 이리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 예, 우리가 하나님께를 찾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지는, 영과 혼의 이 만남이 주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적인 금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금식 중에, 자, 이사야 58장 6절 말씀해 보면은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와 나를 미워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많은 시간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것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썸뿌리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지난 과거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결박, 예, 이것이 늘 내 입으로 나가면서 또 누군가를 결박시키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박은 뭐냐면요, 주변의 환경으로 결박입니다. 예,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환경으로 인해서 결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결박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결박은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또 결박시키는 또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결박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바로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풀어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헌푸대, 예,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이 빨아서 새 푸대를 만들고, 새 푸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포도주를 담는다. 세상 체질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체질을 만들어, 그러니까 깨끗한 체질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은 세상 체질에서 무슨 체질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체질이 되겠죠?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원리는 뭐냐면요, 전과 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그러면 이제 원창의 말씀에 의하면 그 금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또한 회복하는 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금식 운동을 그러니까 고국에서는 한국에서는 3일 장비우기 운동으로 지금 교계 그 전 총장님들과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한국 교계에 전 총회장님 출신 각 교단의 총회장님 출신들께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제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과 이 나라를 살리는 것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바로 금식 프로그램이 맞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 타락된 니느웨 성을 회복하고자 요나를 콜을 하잖아요. 콜을 하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제일 처음 부르짖었던 말이 회개하세요 라고 외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리를 들은 니느웨 성의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을 해요. 회개하세요 라고 했는데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본 왕은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자, 동물들을 왜 금식을 시켰을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동물들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그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스의 이 금식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결박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체질을 바꾸고, 이제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겠죠. 예,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지금 많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정말 이렇게 서로의 관계 불신, 또 가정, 우리의 영혼육, 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이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볼 때 무엇일까? 이것을 바로 금식으로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을 외쳤듯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한국에서는 올 1월 달에 1월 21일 날 코리아나 호텔에서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전 국민 3일 장비우기 운동.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금식을 3일 장비우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한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금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식에 대해서 멀리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세요라고 해도 지금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세요라고 하면은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해결을 할까? 예,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금식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쳐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 국민 3일 장비 운동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 굉장히 강력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달에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또 100주년 여성회관에서 약 한 3, 400명이 모여서
또 출범식을 했어요. 출범식을 하고 또 우리 한국의 정경 총회장님들이 모여서 국민운동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다니엘이 한 달에 3일을 금식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일을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국민운동으로 지금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지금 다니엘 기도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1월 달부터 지금 진행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 여기에 정말 이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런 일들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퍼져나가고 있으면서 이번에 미국에 온 이유도 바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오게 됐죠. 예.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어려운 시국이나 예. 국가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됐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그렇죠. 있겠군요.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금식은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끝절에 보면은요. 안식은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핵심적인 안식이 뭐냐면 바로 금식이다. 물론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품으로 안길 때 이 최고의 안식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바로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안식을 누리죠. 하던 일을 중단하잖아요. 움직임을 중단하고 입에 먹는 것을 중단하고 예. 그늘나무 밑에 누워서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쉼을 누리잖아요. 동물들이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 것도 그렇죠. 같이 그렇습니다. 예. 쉼을 누리듯이 우리 사람도 금식은 쉬는 것이다. 예,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동물들과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한 가지 예를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생각을 타고 우리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들어온 것이 여러분 집에 압력밥솥이 있잖아요. 네. 그죠? 압력밥솥이 있는데 이 압력밥솥에 압이 꽉 차면은 구멍을 찾아서 소리를 내잖아요. 피피피피피 소리를 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으로 보고 듣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내 안에 꽉 차면은 우리 안에 구멍을 찾아서 이게 나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게 길어 나가면은요 이명이에요. 예, 요즘 신종병으로 이게 뇌로 가면은요 이게 뇌명이 되죠. 그리고 이게 압이 차서 위로 올라오면서 눈으로 안압이 생길 때는 실명이 오죠. 예.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입을 막으려고 해도 입으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실타래처럼 꼬여서 입이 막혀 있는 사람들, 입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입에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은 고함을 꽉 지르죠. 그럼 이제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함을 지르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예, 풀어지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이거 하나가 더 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 마음 안에 결박되어 있는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매여있고 결박되어 있는 것들을 마음을 찢고 예, 우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찢고 그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풀어내려고 그러면 그만큼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애통하며 울며 불며 이런 이제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명연 반응, 효전 반응,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두 가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우리 출발했어요. 출발했으면은 가다 보니까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죠. 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대로 되도록 나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는 네.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첫째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웃과의 관계는 둘째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예. 전 세계를 이렇게 깨워서 예루살렘까지 깨워야 되는 우리의 민족의 소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제가 지금 풀어가고 있고 가고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 인체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매어놓지만은요, 바로 성경 말씀은 세상의 결박을 풀어내는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예, 성경 말씀을 정말 이해를 잘하고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모르면은요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생명 회복의 개발원 여러분 강화도에 있는데요, 강화도에 많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 우리의 영혼육 예, 회복시킵니다. 자, 우리가 암이 생겼다든가 뭐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생활 습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하나 풀어내면은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예, 지금 강화도에서 지금 매주 월 하수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미국에 이번에 온 이유도 미국에서도 여러분 이런 캠프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나 때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교회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이근구 원장님의 박사님의 이 말처럼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 음성으로 제게는 들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